자동차로 따지면은 경차 엔진에 그랜저 껍데기를 얹고 달리는 것과 같다. 절대 그러한 행동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엠프가 지금 공장에 130대가 입고돼서 그걸 받으러 가는 길이야. 저번 영상에 아주 어색하게 스타트를 했지만 남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더라고. 아주 좋았어요. 한 차에 딱 130대 실려. 130대. 이거를 지그재그로 실려야지 서로 위아래 힘을 받아서 잘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차곡차곡 쌓아야지 안정적으로 많이 쌓을 수 있어. 내일 뵐게요. 예, 네. 물건은 다 들어왔고, 이 제품은 추천하기 때문에 마스터 볼륨 2개 있고, 마이크 인풋 단자 2개에 마이크 볼륨 2개, 160Hz 2채널에 4옴의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꺼냈어요.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총 개수로는 8개의 단자가 있지만 2채널 앰프이기 때문에 스피커는 한쪽 두 개의 스피커만 상단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하단에 스피커 단자가 왜 있냐면은 이 제품은 노래방이 아닌 작은 카페나 잔잔한 음악을 트는 곳에서 위에 상단에 8인치 스피커, 하단에는 4인치나 5인치 스피커를 연결한 것이지 일반 노래방에서 상단에 10인치, 하단에 8인치 이렇게 연결을 쓰는 것은 자동차로 따지면은 경차 엔진에 그랜저 껍데기를 얹고 달리는 것과 같다. 과부하 걸려서 언제든지 앰프 내지는 스피커가 탈 수 있으니까는 절대 그러한 행동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한 조, 두 통의 스피커만 쓰는 것이지 절대 두 조, 네 통의 스피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조를 쓰게 되면 출력이 과부하 걸려서 스피커의 단이 탈 수도 있고 또는 앰프가 탈 수도 있습니다. 끝!